한국 생활의 희망 멘토. 아무 치료 없어도 아무 도움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싶어요. 네. 다문화 주부들의 행복을 지키다. 왕지연. 삶의 벼랑 끝. 희망의 울타리. 아까 갖고 간 건 뭐였어? 사랑이란 이름의 한 가족, 윤석찬 신부. 어둠 속에서 나의 길을 찾다. 사람들이 되게 편안해하는, 먹으면서 되게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, 그런 만들 수 있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. 꿈 한 스푼, 희망 두 스푼, 지윤미. 다큐멘터리 희망. 2월 19일 오후 5시, 많은 시청 바랍니다.